이른바 역사 논쟁인데요. 콕 찍어 홍범도 장군, 정율성 전쟁. 두 가지 결이 다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논란이 되자 국방부가 그러면 뭐 김재진 장군 등의 다른 흉상은 그대로 두고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이전하겠다라고 밝혀서 여전히 더 논란입니다. 핀셋 이전인데 이렇게 되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만 국방부와 육사가 문제 삼고 있는 국면으로 넘어들게 됩니다. 국방부는 충무관 중앙현관에 육사에 있는 부적절하다라고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국방부 이야기 들어보시죠. 홍범도 장군과 관련돼서 공산당 입당 또는 그와 관련된 활동 이런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서 18년도에 전체적인 어떤 공감대나 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급작스럽게 추진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육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육사가 지금 현재 이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만 왜 이전하느냐라는 이유를 국방부는 공산당 활동 때문이다라고 밝힌 셈입니다. 하지만 이 공산당 입당이라는 것은 해방 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서 해방되기도 전에 홍 장군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소련 공산당에 입당을 했고 항일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갔던 전력이라 국방부의 이 같은 이유가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방 이후에 6.25 전쟁, 동족 상잔의 아픔의 국면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을 택한 정율성이라면 이것은 무조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해방 전 항일운동 과정에서의 공산당 입당이라 여전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핀셋 이전, 쟁점부터 보시죠. 이전해야 된다라고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산주의자, 소련 공산당 가입, 독립군 학살을 방조했다, 자유시 참변에 가담했다라는 주장입니다. 주장도 내세우고 있고 장교 양성 정체성에 안 맞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쪽 입장에서는 소련 공산당에 가입한 수많은 독립운동가, 항일운동가들은 그럼 다 배제할 거냐라며 반발하고 있고요. 자유시 참변을 가담했다라는 주장도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독립군, 대한광복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했었던 홍범도 장군이기 때문에 육사의 정신과도 맞다라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홍 장군에 대한 이 국방부의 문제 제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섭 좀 비대위원님, 확실히 네. 정율성 논란과는 좀 달라요, 홍 장관은. 아무래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공산주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이제 1948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조금 엄밀하게 따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 가담을 했느냐, 김일성 체제에 도움을 줬느냐, 여기를 가지고 우리가 공산주의 이력을 대개는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 그래 우리가 항상 1948년을 기준으로 우리가 서훈을 정할 때 그게 관례적으로 1948년 두었던 것은 바로 그런 북한 체제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돌아가신 거는 1948년에서도 한참 이전이 194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항상 서훈을 따질 때에 기준으로 삼았던 1948년을 봐더라도 약간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홍범도 장군의 형상을 이전한다고 하는 것이 국방부 입장이라고 보이고요. 예. 국사의 입장으로 보이고 이것이 어떤 정부나 여당의 입장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여당 내에서도 흉상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젊은 최고위원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뭐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을 하더라도 독립기념관 앞으로 이전을 한다는 언론 보도를 본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의 어떤 독립운동가로서의 위상을 저희가 폄하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흉상 이전이나 이런 문제들은 국방부 차원에서 좀 다시 재검토가 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홍범도 장군의 항일운동에 대해서 폄하해서도 안 되고
흉상을 이전해서도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보니까 김병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에, 장해찬 최고위원도 그러고, 여당 내에서 오히려 국방부를 비판하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자유시 참변 얘기를 국방부가 꺼내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뜨거운 논란입니다. 자유시 참변, 이게 사실 우리 독립군들에게는 아픈 기억입니다. 러시아령 자유시입니다. 자유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석은 자유시고 러시아 지명은 따로 있었죠. 소련에. 한국 독립군 부대와 소련군이 벌인 전투인데, 글쎄요. 그때 당시 소련군을 소련 적군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6.25 전쟁 이후에야 이제 소련 적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소련군 예하에서 항일운동을 치열하게 펼쳤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많았던 상황이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혹시 그 자유시 참변에 가담한 것 혹은 방조한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국방부 일각에서는 제기한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입장 볼까요? 소련 공산당의 자유시 참변 재판에 재판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 참변 이후 소련 적군 대대장 임명 등 역사적 사실이 있다라며 자유시 참변에 연관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직접적인 자유시 참변에 소련 편에 서서 독립군을 무장해제하고 사살하는 데 홍 장군이 역할했다? 라고까지 국방부는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역사학자들 학계 입장 보시죠. 학계의 정설은 홍 장군은 전혀 자유시 참변 소련 쪽에 가담하지 않았다라는 게 학계의 정설이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홍 장군 부대가 전투에 가담한 기록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 교수는 재판에 회부된 독립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독립군의 어른격으로 홍 장군이 참석한 것이다 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서, 국방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자유시 참변 연관 이 주장이 과연 얼마나 설득적일지에 대해선 뜨거운 논쟁 중입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배운 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제 홍범도 장군은 우리의 영웅이죠. 예. 청산리 봉오동 전투가 아마 초등학생부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독립군의 역할에 있어서는 뭐 대한민국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유대한 영웅은 맞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는 그다지 뭐 아는 게 없었어요. 그냥 봉오동 청산리 정도로 알고 있고, 또 육사에서 이걸 뭐 철거할지 이전한다고 할 때 아니 너무 이념적인 거 아니냐, 이념이 좀 과잉돼 있다. 그래서 사실 전에 소련 공산에 한번 가입한 것만 가지고 일으켜는 것은 너무 우리 이제 메카시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공산주의 반동 이런 걸 색출하는, 근데 그런 것이 정도가 좀 지나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사실이 좀 나온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자유시 참변인데, 자유시 참변도 제가 한번 공부를 좀 해봤더니 당시에 일제에 쫓겨가지고 이제 러시아로 온 우리 독립군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이제 소련 적군이죠. 그래서 우리의 적군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소련군을 레드, 그러니까 붉은색 적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소련군 적군에 가담해서 우리 무장 독립군을 뭐 살해하는데 가담을 했다, 이런 저 의혹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무장 독립군에 대해서. 그때도 재판위원으로 참여를 했는데, 이게 정말 독립군을 위해서 참여를 했는지, 독립군을 처벌하기 참여를 했는지, 또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소련 적군의 조선연대 대대장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사실은 사실 저도 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좀 사실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독립군 영웅으로서는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깍듯하게 모시되,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일부의 사실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독립군의 역할에 있어서 폄하를 하자는 게 아니고, 단지 육사에 그에 있는 동상 자체는 사실은 취지는 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저도 생각이 좀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자유시 참변할지 소련 적군에게 어떻게 동조를 했는지, 또 우리 같은 동조에게 해를 끼쳤는지 안 끼쳤는지, 이런 부분을 당시 이론만 가지고 하지 말고요. 뭔가 증거와 고증을 해서 좀 약간 정립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대통령 훈장을 추서했고,
우리 해군이 갖고 있는 홍범도 함의 이름을 붙인 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당시에 홍범도 함이라고 기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여권 내부에서 기류를 제가 면밀히 취재해봤는데 여권 내부에서는 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그간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국방부나 육사가 이런지 모르겠다라는 분위기가 솔직히 좀 많았어요. 제가 취재한 바로 따르면. 김재수 전 비대위원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 그렇다면 혹시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앞서 국방부 대변인이 2018년 성급하게 공감대 없이 흉상 건립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던 대목 때문은 아니냐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정치권에 나오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그때 당시의 이야기 한번 준비되어 있는데 들어보실까요?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이 사용한 실탄 탄피 300kg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조국을 위해 몸바친 선열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군인정신으로 이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위대한 독립군 대장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드디어 국내로 모셔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문재인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을 띄웠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냐라는 뭐 조심스러운 정치권 일각의 관측인데 전재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라는 것이 전 정부와의 어떤 극단적인 차별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국방부가 이 젊음도 버리고 가족도 희생하고 재산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다 바치고 그리고 끝끝내는 목숨까지 내걸고 항일 무장 독립운동을 했던 이분들을 지우기 위해서 자유시 논쟁이라든지 오만 것들을 깨알같이 다 돌쳐내가지고 국방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봐주기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눈물겨운, 눈물겹도록 이렇게 이 퇴행하는 이런 행위를 이게 대한민국 국방부가 했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는 대한독립군과 광복회로 연결됩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드러내는 겁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말하자면 조선 사람들 조선말 못 쓰게 만들고 우리 문화 다 말살하고 그다음에 이 독립군들 그 탄압하면서 민족 정기와 민족 정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일을 지금 국방부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걱정되는 거는 이게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해프닝 또는 국방부의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에서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야기를 합니다. 반국가 세력 이야기합니다. 이 전반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가치와 노선이 극우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극우 지향의 국정운영 기조 속에서 지금 이 논란이 있다.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잘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전 재산을 신흥무관학교에 쏟아넣어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투쟁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을 주고 이렇게 치욕스럽게 대해도 되는 것이 대한민국 후손으로서 과연 해야 될 일인지 저는 대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이라면 만주군 소속으로서 독립군 때려잡던 간도 특설대에서 활동했던 백승엽 장군을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을 지우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우는 하되 기록은 제대로 하는 그런 이제 우리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지금 이거 해야 될 때입니까?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경제와 민생에 알겠습니다.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공산당 입당을 문제 삼았던 국방부의 이야기. 1937년 그 소련 공산당의 뭐 총책이라고 볼 수 있는 스탈린에 의해서 홍범도 장군은
저 멀리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년을 쓸쓸하게 숨진 바 있습니다.